반갑습니다. 유럽이 주목하고 있는 반자입니다. 아, 날씨가 너무 기가 막힙니다, 오늘. 지금 뭐, 보시면은, 대나무 밑에 보면 푸릇푸릇 한 거 보이십니까? 네, 봄이 부쩍 다가온 것 같습니다. 저는 여기서 잠깐, 한 5분에서 10분 내지, 냉이 좀 키우고 가겠습니다. 야, 너무 맛있다. 타고 내려가도 되겠는데. 이제. 어, 그런. 우리 별엠 식구들 안녕. 여기는 배수지야. 멘트를 만나서 이제 너무 없는데. 진짜 너무 멋있습니다. 진짜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느낌? 이 위에 올라와 있으니까 이 바위, 얘가 지금 별내동 넉바위라는 곳인데 굉장히 장엄하고 웅장합니다. 아, 진짜 무슨 에베레스트 온 것 같아. 영상으로만 보면. 그렇죠. 아, 저기, 어, 그렇지. 팔당 이제. 맞아, 맞아, 맞아. 아, 맞아. 양. 근데 여기서 보이는 거예요, 지금? 그럼. 어, 저기 보이죠. 여기서 한 16층. 튼튼한 두 다리와 벌렁대는 심장만 있으면 난 어디든 갈 수 있다. 협찬 부탁드립니다. 야, 됐어요? 살려주세요. 아니, 올라오세요. 끝났어요. 어, 무서워. 와, 진짜 같아. 드디어 등반했습니다. 아. 예. 이곳은 해발 7,673m에. 여기 올라와 있으니까. 그러니까 여기서 내 라이딩을 어디로 해야 되는지 그 길이 다 보이네요. 다음엔 이쪽으로 한번 타보고, 다음엔 저쪽으로 한번 타보고. 그게 힘들잖아. 타는 건 힘들죠, 있네. 모든 도전은 힘든데, 자, 협찬 부탁드립니다. 할 때까지 그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. 그 사이에 올라버리는 거예요. 그러면은 이 대출을 더 뽑을 수 있다는 거지. 대출을 해주는 게. 중도금 대출을. 그러니까 운용하기가 되게 편하다고 하더라고요. 아파트가 그렇다고 한다. 신저수도 지금 부동산에 장난쳐가지고 그 희한하게 사람들이 왜 아파트 값이 안 오르지 안 오르지 그랬거든. 근데 부동산에 장난친 거야. 별로도 그래요. 와, 엄청 춥습니다. 난리 났어요.